할렐루야. 8월 2일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욕하지 마라 였습니다. 욕하지 마라. 욕을 얻어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노를 바라든지 짜증나게 해도 정말 속상할 것입니다. 생각이 돌아가죠? 모든 기분이 다 깨어지죠? 어떤 사람은 실족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 해버립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하나님이 없다 해버립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있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욕을 얻어먹으면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욕을 얻어먹으면 기분 나쁩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한두 마디로 끝내야 하는데 열 마디, 스물 마디 욕을 하게 되면 이제 역전이 되는 겁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상대가 정식적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욕한 거 미안하다. 내가 너를 험담했는데 미안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욕을 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아십니까? 분명히 나는 피해를 입었고 나는 분명히 상처를 입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화해할 때는 빨리 화해를 해야 되고 화해를 하고 고개를 숙였을 때는 큰 절을 올렸을 때는 끝내야 합니다. 악수로 화해할 때가 있고 그리고 눈물로 화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 때가 있고 석고 대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꿇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일어나면 아니 됩니다.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수로 고개를 숙이고 잠깐 무릎을 꿇는다? 그걸로 죄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선생. 이 사람은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큰 죄를 범했습니다. 너무너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죄 중에 죄,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가정에만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범인류적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늘 욕을 먹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직접 손에 칼을 들진 않았지만 배신을 했단 말이지. 그러다가 자기가 자결 했습니다. 왜? 죄를 감당할 수 없거든.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네, 맞네요.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성경에는 그렇게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을까? 욕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욕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이 더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은 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사람이 귀하겠습니까? 그 뜻도 모르고 무시하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잘해줍니다. 평소에 그냥 잘해줍니다. 잘해줄 뿐입니다. 친절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따지고 질책을 하고 나무라기도 하면서, 근데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줍니다. 얄팍한 사람들은 전자를 택할 것입니다. 항상 달콤한 말, 항상 잘해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 친절한 금자씨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가 하나님이 왜 사도바울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도바울에게 하나님이 왜 기회를 주셨을까?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는데, 정말 큰 죄를 범했는데, 그리스도도 죽이고 진짜 신앙 좋은 제자들만 골라서 죽인 악한 자면, 왜? 꼬리는 놔두면 그냥 없어지니까. 열두 제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진짜 예수님 측근에서 배웠던 사람들, 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핍박 안 해도 다 흩어지는데 뭐. 그런데 바울이가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을까? 왜? 인류는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자도 없으니 삶이 부활하도록 하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악하다고 하지만 바울보다는 네가 선한 자니라. 그러니 일어날 수 있다. 바울도 일어났는데, 바울도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네가 그 죄를 품하고 어찌 주저앉을 수가 있겠냐. 일어나라. 부활하라. 살아나라. 표본으로 딱, 샘플로 딱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보다 더 큰 죄를 범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 범합니다.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아주 뭐랄까 살인마였습니다. 그걸 다 그세하고 업적만 보면 사도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도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수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 중에 잠오면 예수님 설교할 때 졸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말씀보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설교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떡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떡을 먹을 것 같아요. 설교를 좀 짧게 하시면 아니됩니까? 한 시간이 지났고 두 시간이 지났고 세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위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불평불만하지 않고 가고, 남들 설거지하는 거 싫어하는데, 남들 청소하는 거 싫어하는데, 빨래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들의 일을 싫어하는데, 그런 일도 하고,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시켜도 하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시키지 않아도 그러한 그들의 일을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2%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를 택하고 싶습니까? 저는 2% 부족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처럼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손에 피를 묻혔고 그러다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깨닫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해도, 2%가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 살아생전에 수발을 들고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낮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택하라 그러면 저는 그러한 제자를 택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택하고 싶습니까? 물질의 눈먼 자들은 아마 바울을 택할 것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를 떠나서 직장이든 학교든 사회생활할 때 태반이면 눈을 뜨고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주 말씀도 나옵니다. 패하지 말고 완전케 하라 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통해 보겠습니다. 깨달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본문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그 시대 또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로다 하였습니다. 역사가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완전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그 민족, 국가적인 역사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 안 오셨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안 오고 그냥 끝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을 안 보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민족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민족은 그냥 원신이 사라지듯이, 인디안 부족이 사라지듯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 악한 근성들이, 그 악한 마음들, 그리고 약소국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산다고 봅니다.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나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 유명한 수메르 문명, 어마어마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이웃 나라에서는 수메르 문명이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는 공중전화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도 공중전화 돈 넣고 삐리릭 다이얼 돌리는 거 하고 있을 때, 그 옆 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문명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믿고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주변 국가까지 생각하는 그런 단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 정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학이었는데, 학으로 탄생했는데 닭처럼 살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약속 국가였지만 사람은 많지는 않았지만 학이 있었습니다. 학처럼 살았습니다. 닭처럼 꼬꼬꼬꼬꼬꼬꼬 그렇게 살지 않고 학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탑은 바벨을 짓는 그 민족, 그 무리들은 사라져버렸고 아주 약속국과 보잘것없고 지극히 미약하지만 그 족속이 민족이 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핫도 한번 다쳐보셨죠? 집사님 핫도 칠 줄 압니까? 자, 나는 핫도를 배우고 싶다. 나 진짜 핫도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누굴 만나서 배우고 싶냐? 그러면 저는 타짜를 만날 겁니다. 타짜. 타짜가 뭡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핫도계에서는 최고. 자, 카드에서 카드 그 뭐 트럼프 놀이 하잖아요. 그 카지노. 거기에서 최고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를 모르겠네. 예. 자, 이제 화폐 개혁이 일어날 것이고 코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이었습니다. 주식. 나 주식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 그러면 최고의 주식 전문가한테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자, 코인을 내가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최고 코인 전문가에게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 전문가는 타짜는 결국 사기꾼입니다. 그죠? 속입니다. 속여서 다 따버립니다. 돈을 속여버립니다. 여러분 타짜 영화 보면 속이잖아. 순수하게 치는 게 어딨어. 속이잖아. 사기꾼이. 그러나 저는 그 사람에게 배울 겁니다. 저는 타짜에게 배울 겁니다. 최고의 기술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주식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가 있다. 주식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일반 대학교수 강연하는 주식 전문가에게 배우지 않고 최고로 사기를 많이 치고 사기를 그냥 칠 수 있습니까? 전문가 중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엄청난 IQ를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사기를 쳐도 어떻게 걸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배울 겁니다. 수백조, 수천조, 아니 수백, 수천억 몇 조를 만진 사람에게 가서 저는 배울 겁니다. 그래야 안 당하지. 타짜에게 배워야 더 이상 사기를 안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기를 안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술을 알고 안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터널을 뚫다가 터널 현장 소장이 술을 처먹고 큰 죄를 범했어. 터널 그거 무너뜨리고 다시 뚫을 겁니까? 터널이 잘못했습니까?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기술이 잘못됐습니까? 기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기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그 책임자가 구입한 굴삭기 인부들 다 자를 겁니까? 예? 터널 그 무너뜨리고 다시 뚫을 겁니까? 무식한 사람 그렇게 합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거세시키고 없애버립니다. 모든 것을 패버립니다.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못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늘과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책임자가 큰 잘못을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받았던 은혜를 다 아닌 게 비어
아닌가 봐. 사단이 준 거야. 라고 해버림.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패버림. 사람하고 친구하고 사귀다가도 잘 지내다가도 형제가 잘못하면 모든 것을 어때요? 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쪼개야 하는데 아예 그냥 사단이라 해버리고 귀신이라 해버리고 저 새끼는 죽일 놈이다 그리고 그래버립니다. 그 사람이 잘해줬던 것은 기억에도 이제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강구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런 사상과 정신을 가지면 절대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패하면 아니 됩니다. 완전히 살고자 하는데 왜 자꾸 패합니까? 기술력을 왜 다 패해버립니까? 여러분, 미국에 왜 갔습니까? 우리 수십 년 전 꿈의 나라라면 미국이. 미국에 왜 갑니까? 일본에 왜 갑니까? 예? 일본 일제치하 잔악 무도한 놈들. 중국에 왜 갑니까? 유국 왜 갑니까? 그 오랑캐. 미국 인디안을 죽이고 흑인을 멸시하고 종로를 타고 노예를 부리고 잔악 무도한 나라인데 미국 유학 왜 갑니까? 영국 주변 국가를 식민지 삼고 독일 나치의 정신이 물을 흐트리고 근데 외국에 왜 갑니까? 그럼 안 가야지. 안 그래요? 미국에 왜 갑니까? 미국 가서 왜 살려고 합니까? 일본에 와서 왜 공부하고 유학 갑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잘못했는데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은 응용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응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늘 얻어맞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 무식한 놈들. 네, 심판받습니다. 아니 부모에게 잘하던 자녀가 교회를 가서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잘해야지. 근데 교회는 잘하고 교회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부모한테 부모를 무시해. 부모를 무시하고 이제는 불효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패하는 것입니다. 늘 가정 핍박이요, 늘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자녀가 교회를 만나서 가출을 하고 집을 나오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왜?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리고 막막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 아버지가 늘 폭행하고 아버지가 구탈나는데 폭언을 하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또 성추행도 하고 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술만 먹으면 와서 깽판을 부리고 근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사람들이 잘해줘. 가출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가출을 해야 합니다. 왜? 죽을 것 같거든. 집에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님답지 않은데 술만 먹으면 엄마 두드려 패고 자기도 얻어맞고 쌍욕을 하고 밤에 자는데 자기 방에 들어와서 아버지라는 자가 성추행을 하고 그 집이 어떻게 살아? 가출해야지. 근데 멀쩡한 가정입니다. 멀쩡한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근데 교회를 갔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는 것입니다. 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케 되고 싶습니까? 배우고 싶습니까? 완전케 되고 싶습니까? 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완전케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를 향한 장점은 본받고 그 형제를 향한 장점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것은 근세시키고 그리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잘못된 것과 하나를 통해서 그 형제의 장점을 다 근세시키는 삶을 살기 때문에 완전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축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축구 배운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노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악, 예를 들면 성악, 성악과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래를 더 잘해요. 그럼 그 사람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배는 더 대단하다고 봐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만약에 성악 전공을 했더라면 아마 더 잘할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은 신앙을 졸업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시대의 신앙은 전공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신앙을 졸업한 자였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전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말씀을 더 잘 전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사도바울이 더 대단합니까? 사도바울은 신학을 한 자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농부, 어부, 신앙을 전공하지 않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섬긴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 누가 더 대단합니까? 예수님 시대에 율법사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사들, 말씀을 뜩을 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옆쪽에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맞죠? 오늘 아주 귀한 삶의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 율법사들, 영적 치료사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자격증은 있는데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격증은 없었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일시적으로 땜빵하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주사를 놔준 것이 아니라 근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근본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욱 몰려듭니다. 금방 나으니까. 근데 몸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병돌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사도바울한테만 가면 병드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가 바울일 때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고 죽일 때 그 옆에만 가면 머리가 아파. 멀쩡하게 머리가 아파요. 막 토하기도 하고 메스껍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가면 뭔가 편안해. 편안히 말로 표현을 못해. 뭔가 편안해. 마음의 안식이 와. 그리고 위로가 돼. 뭐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입맛도 돌아.
그새는 입맛도 돌지 않았는데 밥이 잘 넘어가. 그새는 인스턴트 식품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주식을, 밥을 주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구원,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수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종합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저도 아파서 병원에 가거든요. 가면 그 의사가 저를 치료하는데 저보다 더 아픈 사람입니다. 그 의사는 저보다 더 아파요. 건강하진 않습니다. 체력도 없습니다. 뛰지도 못합니다. 팔굽혀펴기 하나도 못합니다. 줄넘기도 못합니다. 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운 게 있어서 의사입니다. 배웠습니다. 의사일 뿐입니다. 배워서 의사일 뿐이지 건강한 자는 아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병자에게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노라. 죄가 많은 줄 알았는데 너는 건강한 자야 하신 겁니다. 너는 건강한 자야. 한마디로 너는 구원에 이르는 자야. 그러나 저 바리새인들 의사지만 저들이 의사라고 하지만 저들은 병든 자야. 건강한 자가 아니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의사가 여러분 의외로 일반 사람보다 병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수술을 집도하는 그 사람도 몸에 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모를 뿐입니다. 오래 못 서있지를 못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쩔뚝쩔뚝하면서 어때요?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환자 한 시간 정도 치료를 받게 나서 담배를 계속 태워야 돼. 담배를 계속 태워. 그걸 들어가서 또 치료해주고. 중독입니다. 담배 중독. 그리고 퇴근하면 땡 하면 무조건 술집에 가야 돼. 무조건 술집에서 술을 마셔야 돼. 이걸 먹지 않으면 다음날 일어날 수가 없고 다음날 일을 못해. 술을 먹어야 돼. 술집에 가야 돼. 이미 몸이 망가진 것입니다. 건강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의사일 뿐이지 건강하지 않다. 이 비유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자격증은 없지만, 자격증은 없었지만, 그 시대 신학을 하지 않고 의사라는 자격증은 없었지만, 율법사들은 아니었지만, 그들보다 더 건강했으니, 그들보다 더 귀한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학을 한 순간 섞여버립니다. 오염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잘될 역사였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의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창명교회 10명이 어떻고 20명이 어떻고 30명이 어떻습니까? 100명 돼야 돼? 1000명 돼야 돼?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우리에게 1000명 되게 해주시옵소서, 2000명 되게 해주시옵소서, 10000명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 추월 없습니다. 와, 창명교회는 그러면, 야, 그런 꿈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저 다른 큰 교회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코로나 오면 코로나 안 걸리고, 태풍이 왔는데 재산이 많아가지고 침수되고 집이 침수되고 집이 무너지고 날아가고 자동차 둥둥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없어도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둥둥 떠내려가는 것보다 자동차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소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인연이 되고 제가 도움으로 필요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저에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랐다. 소돔과 고모랐다. 롯이 왜 그렇게 가정이 파괴가 되고 끝나버렸을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아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뭔가 한번 새로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야지. 하나님이 가라야지. 사업도 아무나 합니다. 돈만 있으면 사업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뻑하면 가게 차려. 뻑하면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어쨌든 성도가 있으면 작정 헌금해서 더 좋은 성전으로 가고 좀 더 불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CEO가 아니라 CEO를 CEO 밑에서 총무 역할을 할 사람은 총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롯은 아무리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재산이 많아도 아브라함이가 야 밑에 종들이 싸워서 안되겠다 이제 네가 할 길을 가라 이랬을 때 롯이 들고 일어나야지 어떤 새끼가 어떤 종놈이 우리 삼촌 사람을 건드리냐 누구냐 롯이 종들을 불러 모아야지 자기 종들을 모아서 어제 누구하고 싸웠어 누가 시비 걸었어 아니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첩근 그 종 오른팔 아브라함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이 먼저 우리한테 시비 걸었어요 시비 걸어도 네가 어? 달라들면 안 되지 야 이놈아 나가 너 딴 데 가서 살아 그래야지 롯이 그랬었어야지 삼촌이 가난한다고 불쑥한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롯의 사명은 어떠한 일에서도 아브라함을 모시고 섬기는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세례요한 어떠한 일에서도 세례요한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있잖아 기도하면 공중부에 간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세례요한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세례요한은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말씀이면 다 믿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믿잖아. 그 어려운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 육신 부활한다. 믿잖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헌법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 처벌하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물고기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는 진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축살했는데 이게 막 솟아나가지고 물고기가 막 솟아나 뻥튀기 되듯이 솟아났다 이거 믿는다고 해서 누가 감옥에 가둡니까? 예? 누가 감옥에 가둡니까? 누가 미친놈이랍니까?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사람한테 사기치고 그래서 하니까 감옥에 가는 거지. 그거 믿는다고 해서 절대 감옥 가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거 믿는다고 해서 구원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병이 안 믿잖아. 오병이는 말씀의 역사. 포도주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확 바꿨던 우리 그거 안 믿잖아. 말씀의 포도주로 믿잖아. 그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몇 장 몇 절 적혀 있는 거 외우는 거 그거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하고 상관이 있으면 말씀 달달달달 외우게. 교통법 여기는 30km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된다. 여기는 추월하면 안 된다. 그거 알면 뭐해? 안 지키면 끝인데. 이해 다 하셨습니까?
여기가 70으로 달리는지 50으로 달리는지 몰라도 어린이 구역 있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무조건 30 못 넘긴다면 그걸 몰라도 30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도 40으로 가면 잡히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바리가 엄밀하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다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법. 양심으로 살되 율법을 만났으니 더 하나님을 잘 숨게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살다가 차를 사서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내가 차 한 대 있어야 되는데 차 한 대 있어야 우와 갑자기 벤츠가 생겼네. 그러면 가속하면 되겠습니까? 벤츠면 무조건 달려야지. 빨간불인데 사람들이 지금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벤츠라고 해서 지나가면 되겠어요? 라브는 쪽팔려서 카레도 못 갑니다. 예? 안 좋은 차는 카레도 쪽팔려서 못 가요. 근데 나 벤츠야. 사람들 비껴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좋은 차일수록 더 법을 지켜야 된다. 좋은 차일수록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된다. 내가 좋은 차일수록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좋은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너무너무 나한테 합당한 말씀을 줬습니다. 와, 내 숨통을 꽉 막혔던 것을 팍 뚫어줬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 아니면 책을 보든가 TV를 보든가 그러면 삶이 달라져야지. 여러분하고 인연이 있는 부모님을 가족을 그리고 주변 사람을 대할 때 달라져야지. 안 그러면 망구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구원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기준이 잡히는데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대통령 못 만나. 국무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반 경호원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경호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말을 걸 줄 압니까? 경호실장이 나야 합니다. 경호실장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 합당한 말입니다. 국무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통하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접견할 수 있다. 영부인이 나를 통하면 대통령과 접견할 수 있다. 10분이면 되겠니? 아니요. 5분만 해도 됩니다. 제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바리새인들 말씀 가지고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사였지만 아니 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믿음 가지고선 아니 됩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가지 서울은 옳지. 야 서울 가자. 내 대통령 만나게 해줄게. 막상 서울의 한강도 건너고 청와대 입구까지 갔는데 들어가질 못하네. 천국도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갈 수 있지만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꼭 임마누엘을 통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정해져 버렸습니다. 부처님을 통해서도 공자를 통해서도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아버지께로는 못 갑니다. 선하게 살고 의의 길로 가며 구원의 길은 갈 수 있지만 아버지께로는 못 갑니다. 그 보좌 앞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피 흘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도 넘치고 넘치고 다 넘치는데 짊어질 게 자꾸 생겨요. 짊어져야 될 게 생깁니다. 죄의 보따리를 짊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설거지 자꾸 해야 되는 거야. 빨래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네가 해라. 밤 네가 처음 오니까 네가 해. 그게 아닙니다. 야, 양말 네가 벗어놨으니까 야, 달리기 전에 네가 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를 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왜 되고 싶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근데 부자가 되면 행복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행복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때뿐입니다. 한 길면 3년이면 3년도 못 갑니다. 행복하고 물질하고는 다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도 행복합니다. 건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좀 고달프고 아프니까 건강해지고 싶은 거지. 건강한다고 해서 그러면 전부 다 어때요? 이 육체미 선수들, 열심히 운동 선수들 뭐 몸 좋으니까 다 건강하겠네, 다 행복하겠네. 그게 아닙니다. 자살을 왜 하는데?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물질에 다 혈안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고 아주 귀하게 쓸 때 쓸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모님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의 언니입니다. 진짜 못 살았습니다. 쌀이 없어서 대구에서 쌀 가지러 40km, 50km를 달려오신 분입니다. 차비가 없어서, 밥값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나? 남편도 구박을 하고, 우리 이모부가. 우리에게는 잘해줬지만 우리 이모에게는 상당히 뭐랄까 가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팔자가 운명이 바뀔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모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우가 나도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예배를 왔나? 그리고 예배를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하나님 힘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정성들인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에서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복음만 못 지냈을 뿐이지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잘 되더랍니다. 결국 손자가 잘 되더랍니다. 이 코로나 걸렸을 때, 이 코로나 시대 때 손자들은, 자식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물질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물질 축복을 받고 그리고 물질 축복을 통해서 더 가슴이 돈독해지고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만의 능력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운을, 하늘의 운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 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특히 섬기는 사람들,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입고, 와,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와, 도둑이었구나, 강도였구나. 그래 말하는 그 자신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 무슨 피해를 입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피해를 입었습니까?
피해가 없을 겁니다. 피해 입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은혜를 받고 왔는데 모든 걸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다 부정해버립니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입에서 찬양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 교회 안 간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데. 아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운명을 짓는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무지합니까? 너무 무지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판가름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가 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를 듣고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뜻을 거역한다. 예수님이 뒤에서 영으로 오셔서 주신 은혜를 다 부정한다. 다시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그것을 시인하고 회복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울며 불며 해도 아니 된다.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10일, 20일, 30일, 40일 금식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이 도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말씀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어떤 말씀 사랑하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받아가 내려와서 사람들 사랑한다고 난리 구슬 피우니 부엉치표를 하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형제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사해주며 대신 기도해주고 그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힘을 주며 피를 토하며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찬양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설교만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설교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 교회가 다 좋은데 찬양도 좋고 모든 시스템이 다 좋은데 아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은혜가 안 돼. 왜 잠이 오지? 은혜가 안 돼. 왜 찡한 게 없지? 왜 깨달음이 없지? 왜 그럴까? 이미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병자가 지금 건강법을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사일 뿐. 앉아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닐 뿐인데 의사 자격증이 없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십일조 해라! 물질에 매이지 마라! 십일조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옥 천국 나누면서 막 협박하고 막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부엉치패를 하고 막 눈물 쏟아붓게 하고 은혜를 받았어. 단상에 서서 설교만 하면 은혜가 안 되는 이상하지. 이게 왜 이상한 현상. 근데 교회는 부르나. 교회는 잘,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은혜가 안 되는데 교회는 부르나. 묘하죠? 이야, 그 엄청 신기한 거네.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안 받는데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저는 제대로 살아가야 돼. 또 팔자가 있고 저는 제 그릇이 있습니다. 샨사템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어이구 무섭습니다. 이제. 홍수 나면 샨사템이 제일 무섭습니다. 터짐이 끝나는 것입니다. 땜이 없더라도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패하지 말고 완전히 해. 여러분에게 핍박을 하고 악평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죽습니다. 결국 죽고요. 나중에는 이빨 다 빠집니다. 앞니가 다 빠지면요. 할 말이 없어요. 결국은 늙는다는 겁니다.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주를 만났으니, 내가 영원하신 예수를 만났으니, 누가 뭘 할지라도 피할 건 피하고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을 피하고 가는 순간 그 승리성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떡할 거야? 동시성의 역사를 하시는데.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패하지 말고 완전케 하라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패하지 말고 완전케 하라. 예수님은 율법을 패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율법이 완성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다.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게 칼을 겨눈 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보이는 것 같은데 돌았으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깨달음도 사라지고 그때뿐입니다. 뭔가 부족해도 뭔가 부족하고 왜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 역사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역사론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 역사를 눈에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에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성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재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구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하고 상관이 있으면 참 더 공부만 하기에 삶 속에서 정말 진리대로 살아가느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구원이 구원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알고 또 알고 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사랑으로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삶이 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제자답게 제자로서 가야 될 길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각자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늘과 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삶 속에 베풀며 살아가는 영원히 피하지 않는 삶, 완성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창명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